엄마들끼리 수다 떨기 마련이죠. 처음에 상우 씨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혼자 멀찍이 떨어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엄마들과 수다 삼매경인데요. 처음에는 좀 말 걸기가 쉽진 않았는데요. 우선 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뭐 가정 주부 같고 평범 저희랑 뭐 똑같은 그런 주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의 편견이 깨지면서 상호 씨도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우, 시소를 혼자 타겠다고 떼쓰는 하성이. 몸이랑 말이 안 될 거야. 상호 씨, 난감할 법한데요. 이때 아무 말 없이 하성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야단치려는 걸까요? 낮잠 잤어야 안 됐어요. 근데 저 놀이터에 시소는 하성이 거예요, 모두의 것이에요?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화를 내기보단 대화로 풀어보는데요. 이게 바로 상호 씨가 고집하는 육아법이랍니다. 아이한테 사과라고 하면 더 안 해요. 이제 아빠가 일단은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제 아이를 따로 데리고 가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설명하고. 너 아까 뛴다고 했지? 기특해라. 아빠의 방식이 아주 잘 통했습니다. 이렇게 하성이도 성장하고 아빠도 육아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엄마들이 짬을 내 카페에 모였습니다. 상우 씨는 이미 와 있는데요. 어느 날은 공주 스타일 너무 좋아해요. 어느 날은 정말 여름 옷을 갑자기 입고요. 하성이도 어제 쨍쨍쨍인데 부츠 신고 장화 신고 왔어. 누가 주부 아니랄까봐 화두는 육아인데요. 실은 상우 씨에게 한수 배우고 싶어 모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돼, 못해 이게 많은데 아빠는 풀어주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아빠라서 그런지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안 돼, 못해, 이건 위험하잖아 이렇게 먼저 나가는 것 같아요. 엄마들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던 육아법. 오늘 제대로 전수할 생각입니다. 하성이 그 어린이집 친구들 엄마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까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는 교육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 상호 씨의 본래 직업은 리더십 강사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임은 자신의 직업을 살려서 마련한 셈인데요.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법. 끼어들기 잘못하거나 늦게도 저런 짱구 같은 나름대로 순환을 한 것인데 애가 그걸 보고 그런 차가 보면 짱구 같은 이런 거. 그냥 아이들 같이 보는 그 순간에 아 무슨 일이 있겠지가 아니야. 10년 넘게 강단에서 쌓아온 교육이란 분야와 육아 경험을 녹여낸 자리. 엄마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확실히 아이한테 짜증내거나 좀 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이와 붙어있기 때문에 말을 좀 생각 안 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더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번 수업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